해돋는 동방나라 하늘이 택한 선민 제3 이스라엘의 비추인 한 줄기 빛 땅을 대표한 신부가 태어났다.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드디어 맞이한 어린 양 새 신부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기다려온 한 남성과 성운을 하여 타락 인류가 맞이한 복된 그 이름 참 부모 문선명 선생과 함께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열며 하나님 조국 천일국의 소원을 이룩할 거룩한 이름 참 어머님 한학자 여사 여사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온 희생으로 인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문선명 선생의 진실한 반려자로 모든 여성들의 대표로 모든 가정의 모범을 일구며 일생을 천일국을 건설하는 데 기도와 실천을 이루어온 한학자 여사 여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평화의 왕 참부모의 길을 간다. 여사가 태어날 즈음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선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메시아를 맞기 위한 신령운동이 세례 요한을 중심하고 있었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러했다. 우리나라의 신령 역사는 북한에서 활발했다. 북한의 동쪽은 원산에서 남성을 중심하고 서쪽은 철산에서 여성을 중심하고 일어났다. 그리고 평양은 에덴궁,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며 신령운동이 부흥하고 있었다. 한학자 여사의 모친 홍순애 여사는 교사였던 한승훈 선생과 결혼한다. 주례는 당시 신령운동을 이끌던 이호빈 목사였다. 두 분은 남달리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두 분 사이에 결혼 10년 만에 아기가 탄생한다. 이호빈 목사가 아기 탄생 전에 그가 본 환상을 홍 여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나무에서 고고한 자태의 학이 품으로 날아오는구나. 남편 한승훈 선생 역시 푸른 소나무 숲속에서 학 한 쌍이 화동하는 꿈을 꾸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학 두 마리가 너무도 아름답게 그 자태를 뽐내는 꿈이었다. 이 꿈을 꾼 한승훈 선생은 딸의 이름을 한학자로 짓는다. 여사는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아기 탄생 전후 모친은 태어날 딸의 운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다. 아이 출산 후 홍순애 여사는 신비한 꿈을 꾼다. 일제치하 대동아 전쟁 막바지. 일제는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곡식이나 쇠붙이는 보이는 대로 빼앗아갔다. 어느 순간 일본으로 간 공출 물자가 현해탄을 건너와 집안 가득 쌓였다. 홍 여사는 그 순간 잠에서 깼다. 현재 통일가에서 일본은 여러 면에 아담 국가인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성의 대표인 참어머님과 해와국가의 대표인 일본의 사명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기가 태어나 첫 미역국을 먹는 날
이번에는 흉악한 사탄이 나타나는 소름 끼치는 꿈을 꾼다. 지금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 당장 없애야겠다. 아니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기다려 얻은 소중한 딸인데 죽이려 하느냐. 식은 땀을 흘리며 깬 여사를 모친이 위로한다. 아유, 얘야, 네가 몸이 허한가 보구나. 어머니, 어찌하여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걸까요? 우리 가문에는 천녀, 하늘의 딸을 보낸다고 하는 조한준 미륵의 전설이 내려온다. 네 꿈에서 사탄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면 이 아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사탄이 욕심을 내려는 걸 보니 앞으로 정성을 많이 들여 키워야겠어요, 어머니. 그래, 정성 들여 잘 키우자. 얼마 뒤엔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 잘 양육하라는 하늘의 음성도 들어서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직감했다. 한 여사의 생에서 가장 큰 영향은 어머니한테서 받았다. 1914년 문선명 선생과 고향이 같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순애 여사. 홍 여사는 안주, 회천, 강계를 잇는 길을 100일 동안 노방전도에 나설 때도 많았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 쓰고 재림한다. 여사는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기보다 신령한 계시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모친과 외할머니는 대를 이어 신령 교단에서 재림 준비 신앙에 성심을 다 기울였다. 8.15 해방. 이때부터 외할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손녀에게 가르쳤다. 홍 여사는 분별되고 정갈한 생활로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이어가며 어린 딸을 양육했다.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 6살의 딸은 신령교단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성주교에 이어 재림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복중교의 허호빈 씨 모친이 축도를 한 것이다. 당시 허호빈 씨는 문선명 선생과 평양의 대동보안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때부터 신령교단의 인연이 오묘하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주에 있는 성주교단의 사모모님을 데리고 나와서 허호빈 씨로부터 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머님의 역할이 3대 만에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인원이 되지 않았나. 한 여사는 육신 재림 신앙의 최고 정수를 온전히 전수받았고 그 정성의 맥을 이은 결실체가 되신 것이다. 1948년 조원모 할머니는 아들 홍순정을 만나러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월남한다. 홍순정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오지 않고 서울 육군본부 의무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북쪽의 공산정권과 좌익 지식인들의 선전과 달리 부패한 모습에 실망하여 고향 안주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월남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38선 인근에서 인민군에게 잡히기도 했다. 빈집 헛간에 갇히게 된 일행. 분위기는 험악했다. 모두들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귀여운 소녀의 천진함은 인민군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모두 무사히 풀려난 일행은 북쪽으로 송환됐지만 안내원을 구해 다시 남아한다. 곳곳에서 인민군과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어두운 밤에도 월남길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없었다. 무서움을 사기려고
어린 딸이 노래를 불렀다. 인기척에 총을 쏘려던 국군이 아이 노래소리에 사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심에 일행은 감사를 올렸다. 월남 2년 뒤 6월 28일 새벽 3시 육군 본부에 있던 외삼촌에 한강다리 폭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피난을 서둘렀다. 군용 집차로 다리를 무사히 건너자마자 차에서 내려 엎드리는 순간 다리가 폭파됐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행렬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하늘이 모든 일을 지켜주셨다. 한 여사는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늘의 보호하심으로 큰 탈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대구, 부산, 제주. 전쟁 뒤 홍순의 여사는 이곳저곳 이사하면서도 늘 생각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일념뿐이었다. 대구에서 막막한 피난살이를 하던 어느 날, 생계를 위해 가게를 하던 홍여사네 집에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딸의 앞날을 축복한다. 저 아이가 따님이신가요? 예. 열 아들이 부럽지 않은 딸이니 잘 키우시오. 천지간에 신성한 분이요. 예, 주님께 바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있던 딸을 보며 예언처럼 또다시 축원했다. 따님은 17에 결혼하게 될 겁니다. 상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또 육해공, 즉 하늘과 땅, 바다를 호령하는 큰 부자로 살 겁니다. 두 모녀는 이런 축원을 가슴에 안고 제주도로 잠시 내려갔다. 북쪽에 있던 성주교단 김성도 교주의 작은 아들 정평화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예수님의 아픈 심정을 치유하기 위해 가십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재현한 뜨거운 신앙자였다. 이곳에서 홍 여사는 밭을 갈고 봉사하고 생식을 하면서 딸의 신앙을 키워갔다. 세 군데나 옮겨다니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녀 한 학자는 우여곡절 끝에 성정여중에 입학한다. 그 당시에 그 어린 그 어머님에 대한 인상은 첫째로 여자지만은 남자 이상으로 아주 침착했어요. 어린 나이에 말이죠. 아주 침착, 말이 좋고 아주 침착했어요. 그 또 하나는 두뇌가 말이죠. 아주 놀랄 정도로 머리가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비상했어요. 외삼촌의 권유로 가톨릭 재단의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지금의 가톨릭대 간호대학의 전신이다. 이 학교는 기숙사가 있었으며 수녀가 사감으로 있는 곳이라 규율도 엄격했다. 남한에서의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정결하고 세속의 때를 입지 않으며 자랐다. 그것은 어머니 홍순의 여사가 성자 성녀전과 같은 종교책을 읽게 함으로 성결 생활을 하게 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1955년 11월경 홍순의 여사는 성주교단의 정석천 장로로부터 수십 년을 찾아 헤매던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분은 그때 서울교회로 불린 통일교회 본부에 있다는 것이다. 즉시 서울로 찾아뵌 그분은 바로 문선명 선생. 두 번의 몽시에 배웠던 그 모습, 꿈에도 그리고 그린 주님의 모습이었다. 여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다.
그 이듬해 춘천 봉이초등학교를 졸업한 1956년 봄, 14살 소녀는 문선명 선생을 처음 뵙는다. 3대에 걸친 재림신앙의 정성이 꽃피는 순간이었다. 그리워하고 고대하던 그분,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되어 얼마나 소망에 찼던가. 선생이 여사의 이름을 묻곤, 아, 대한민국에 한학자가 태어났구나 라고 세 번이나 되새겼다고 하니 그때를 기다리며 하시던 독백이 아니었을까.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고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만 하던 소녀 한학자, 순백의 온실 속 한송이 백합과 같았다. 세속으로부터 성별되는 엄격한 지도와 절대 신앙을 이어온 소녀는 꽃다운 나이에 문선명 선생의 신부로 간택된다. 그때 나이 17세. 1960년 음력 3월 1일 새벽 4시, 김영휘, 김원필, 유효원 등 세 제자를 세운 터위에서 가약식을 맺게 된다. 하늘에서 수많은 학대가 날아와서 손으로 쫓으면 또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와 선생님을 덮었다. 오주의 어머니는 한씨 성실을 가진 분이다. 영통한 지승도 할머니와 송도욱 장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여사와 문선명 선생의 성혼을 계시로 받았다. 신부 후보는 20세 전이라야 했다. 그것은 해화가 16세경에 타락했으므로 3년을 거쳐 19세를 넘기면 안 된다고 선생은 원리적으로 해석했다. 한 여사는 당시 또래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한 편이었다며 모든 면에서 하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참 어머님으로의 사명을 안고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는 한이라는 성씨로도 알 수 있다. 고대사 학자들은 고조선 이전에 이미 광활한 대륙에 한씨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것이 이어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까지. 우리 민족에게 한이라는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근데 한이라는 나라는 언제 있었던 건가 하면은 이 고조선보다도 오히려 훨씬 전에 이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한은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이 시경에 나와 있어요. 이 한후가 바로 우리 민족의 이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조상입니다. 이 모든 성씨 중에 이 한씨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전에 생긴 성씨이고 우리 모든 민족의 가장 첫 성씨이고 역사에 기록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씨 문중은 우리나라의 국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문중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의 어머니 위숙 왕후를 비롯하여 조선 왕실의 왕후만도 13명에 이른다. 한씨! 우리 어머니! 여자를 자랑할 수 있는 한씨의 문중에 이끌어낸 그 문선생 사모님 한씨 이상 자랑할 여자가 어디 있어?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전국 각 교회로부터 선발된 700여 명의 식구가 모인 가운데 청파동 본부교회에서는 역사적인 성혼식이 거행됐다. 이 성혼식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은 인간 시조가 되셨고 하나님은 아담 혜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셨던 창조 이상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성혼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중심한 참된 부부의 출현, 이는 참가정을 통한 평화 세계의 소망을 향한 출발이었다.
홍순의 여사는 성혼의 기쁨을 축시로 나타냈다. 하지만 새 신부 앞에는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3년 동안 본부 교회의 거처가 아닌 곳에서 선생이 걸어온 노정을 탕감하고 승리해야 할 기간을 거쳐야 했다. 헝클어진 타락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 딸의 입장, 아내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을 복귀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다. 새 신부는 이 교육기간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갔다. 교회 단칸방에서 성혼 1년 이후엔 자녀 탄생의 기쁨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던 참된 가정이 드디어 현현한 것이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창조 이상의 꿈이자 인류의 소망이다. 이로써 참 어머님의 복중을 통해 중생하는 은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마침내 7년 노정이 완전 종결된 1968년 1월 1일 원단 새벽 3시를 기해 참 하나님의 날이 선포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아름다운 꽃 시절을 즐길 틈도 없이 소녀에서 바로 어머니가 된 한학자 여사. 추운 겨울 냉골방에서 출산하여 찾아온 산후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인내로서 살아온 참 어머니로서의 성례 인생. 그 시절 부인을 남겨두고 전 세계에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녀야만 했던 선생은 애절한 마음을 편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엄마의 귀함을 세우려는 것임을 생각하시사 최후의 심정의 십자가를 멋지게 넘읍시다. 여성의 귀한 생애를 동정하는 참 존경받는 어머님이 되시사 청사의 공덕의 본이 되시옵시사. 아빠보담 엄마의 높고 귀함을 드러낼 어머님의 생애가 되어야겠습니다. 힘든 탕감의 노정이었지만 선생의 사랑이 참 어머니의 전형을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한학자 여사는 회상한다. 그러나 고난의 길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탕감 복귀의 노정은 하늘만이 아는 내용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이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잔치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천년을 기다려온 학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비상하기 시작한다. 가정보다는 민족과 세계를 위한 나날들. 여사는 부군을 내조하며 여러 주요 행사와 해외 순회에도 동참하는 한편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14자녀의 어머니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미국에서 세계 선교를 이끄시던 선생을 내조하다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승공 강연회를 순회하던 1984년 1월 둘째 아들 흥진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함께 탄 친구들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한 안타깝게 그지없는 희생이었다. 재물의 길을 간 아들 선생은 사망 권세를 사랑으로 이겨낸 이날을 애승일로 정하고 비통한 심정을 참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견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사는 선생의 뜻에 따라 희생의 아픔을 안으로 삭이며 눈물을 감추어야만 했다. 하늘에 바친 다섯의 자녀. 하늘의 뜻이지만 한학자 여사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이기도 했다. 선생의 가슴도 무너져 내리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고 흔들리는 자리에도 뿌리를 박기 위해 수는 자라야 한다며 선생은 굳은 의지로 나아가신다. 선생의 이 같은 진군 노정에서 여사는 살을 도려내는 모진 아픔을 참아내야만 했다.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 내 자식보다 모든 통일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한 날 편할 날이 없었다. 자녀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당하는 핍박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온 길이었지만 섬리의 길은 너무도 큰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다. 한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자연분만은 어려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영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나눈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건강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몇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천일을 따라 분초를 아꼈으며 선생과 함께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념비적인 고세의 업적을 이루어온 일생. 참 어머님, 참 어머님.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인류의 어머니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 여사는 더 큰 신심으로 선생과 함께 세상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간다.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기도로서 이겨내온 세월이었다. 선생이 일생 고락을 함께하며 인류의 여성 지도자로서 한 길을 힘차게 걸어오신 여사에게 보내는 감사는 평소에도 지극하다. 아내요, 평생의 동역자인 여사를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못났어, 잘났어. 아니 먼저 뭐 서양 뭐 어디 독일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프랑스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지, 영국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뭐 미국 가도 전부 다 미인이라 가지고 나보고 언제나 해피스트 맨이라고 해피스 허스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 잘났어 못났어? 얼굴이 잘났나? 얼굴도 잘났지만 마음씨도 잘났어. 1960년대 중반, 선생과 여사는 농촌 계몽운동과 내실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 그리고 1972년 함께 미국으로 향한다. 국가를 넘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진리에 목말라하던 젊은 지성인이 선생 앞에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온 한 종교 지도자의 말씀으로 소생의 불을 지피게 됐고 통일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다. 한국에서 출발한 통일교가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키자 반대로 핍박이 닥쳐왔다. 교회는 물론 자녀들도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의 고통을 겪는 고난의 길. 선생은 거침없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테러의 위협에 선생을 바라보는 여사는 늘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미국 일부 인사의 교묘한 핍박도 이어졌다.
그러던 1984년 7월 20일 선생은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자, 잘 다니세요. 네, 보존하셨어. 아버님 좀 이르지 않아요? 잘 이르가? 어머니 아버지! 선생의 수감으로 통일운동에는 빈자리가 생기는 듯했다. 여사의 슬픔과 고통은 그 누구보다 컸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참부모와 동시대에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일한 여러분들의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실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선 한학자 여사.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매일 남편을 미워해 구명운동을 이끈다. 통일가의 어머니로서 여사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해낸다. 여기에 자녀들도 힘을 합쳤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교도소로 보낸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통일교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도 우리의 분노와 슬픔을 돌이켜 진정껏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행동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40년 광야 시대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어려운 시기에 내적으로 모자 협조의 전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양심은 봉기했고 지원 세력은 늘어나 한국과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미국은 우리는 피로 맺은 맹방국입니다. 피로 맺은 맹방국으로서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 헌법을 녹여가면서 우리는 문목사를 1년 반 동안 진역 살린다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모욕이고. 수감 기간 중 한학자 여사는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다. 맞고 빼앗아오는 하늘 섭리의 승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1985년 8월 20일 선생은 수감 13개월 만에 석방됐다. 양심적인 미국의 언론과 종교 정치계 인사들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5개월 일찍 석방된 것이다. 완전한 자유의 승리자. 선생은 누구보다 여사의 의지에 감동한다.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섭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대역사였다. 시련은 더 큰 의지를 가져온다. 교회는 더 굳건해졌으며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힘차졌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을 중심한 공산 진영은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었고 선생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막는 데 앞장섰다. 선생과 여사가 이렇게 앞을 보고 진군할 수 있었던 건 늘 곁에서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 홍순애 여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홍순애 여사는 60세 되던 1974년부터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셨다. 이때는 극좌 공산 세력의 테러의 위협이 숱하게 많았다. 미국을 일깨우기 위한 선생의 대중 집회가 늘어갈수록 홍 여사는 선생 네 분의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저도 이스트 가든에 부모님 가정을 모시고 있지만 저도 놀지 않습니다. 저도 주의 앞을 쓰 기도하고 내가 힘 자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칠 것을 여러분은 다짐해야 합니다. 선교본부를 옮겨갈 때 미국으로 함께 가셔서 참사녀님들을 정성으로 뒷바라지하고 교육해 주신 큰별 홍순애 여사. 1989년 11월 3일
여사는 당신의 품에 안아 어머니 홍순애 여사의 임종을 지켜드려야 했다. 평생을 당신을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내는 인간적인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이날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향년 76세, 교회로 들어온 지 34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한 노정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성화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시키고 돌아가신 데 대해서 육신에 따라서 또 참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홍순애 할머니를 생각하신다면 그가 지금까지 그때 걸어나온 길을 목표 표대로 삼으셔서 부디 아름다운 뜻길에 유종의 묘를 거둬주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간절한 북한강이 휘감아도는 곳에 자리한 천주 청평수련원. 바로 이곳에 홍순애 여사는 성화 6년 만인 1995년 1월부터 재림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곳은 세계 각국 식구들이 새롭게 부활의 은사를 받고 있다. 생전에는 식구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사후에는 전체 통일과 영적 부활의 메신저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설주는 기념해서 모셔야 할 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모님을 하시 아시겠어요? 여기 그 자리에 충신머리라고 했습니다. 충신, 충성스러운 일편단심 마음 가지고 생취의 재물을 대는 그런 길을 다간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이 없이 복받을 수 있는 시작이 이제부터 될 것이다. 승공운동의 최전선에 선 선생과 여사는 1990년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이듬해 평양을 방문한다.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고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짓는 자리. 당시 인민대회 의사당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선생의 연설은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총을 꺼내들 자세의 경호원들이 선생을 주시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선생과 함께한 여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 땀이 배었다. 승공운동의 길은 너무도 위험한 노정.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는 길이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기도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선생의 생사를 건 연설 내용을 보고받은 김일성 주석은 진짜 목사가 왔다며 오히려 만찬을 베풀었다. 상황의 반전에 모두가 놀랐다. 승공운동의 대부와 마지막 공산주의의 대부가 호응하고 의형제를 맺은 이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이 열렸다. 여성시대가 개막됐다. 1992년 4월 10일 선생과 여사는 여성, 어머니의 힘으로 평화 세계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한다.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사적 승리의 전통을 세운 참마버지와 역사적인 여성대표로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니를 모시고 참된 남자상은 물론이요,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 참된 딸의 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적 가정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봄빛 속에 간절히 외치는 한 여사의 목소리는 운집한 10만여 여성들의 의지와 하나되어 피어났고 이 새로운 여성운동의 불꽃은 삽시간에 세계로 번져갔다. 여성연합 창설을 시작으로 한 여사는 참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한 여사는 하루 한 나라씩 수천 수만리를 강행군하며 말씀을 전했다.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국회의사당, 유엔 본부, 러시아 크렘린궁, 중국의 인민대회당, 기독교와 이슬람의 발원지 중동지역과 유럽의 여러 나라, 남미의 고산지역과 아프리카 오지까지. 아프리카 죽음의 병 말라리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권도 여사를 막을 수 없었다.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세계 113개의 도시에서 여성대회를 승리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한 여사의 정성어린 노고로 창립 첫 해에 이미 국내외적인 조직과 활동 기반을 갖추게 된 여성연합. 한 여사는 여성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참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여성연합의 창설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1992년부터 95년까지 한 여사는 인류를 구원할 재림 메시아는 문선명 선생님을 천명한다. 미나사마, 메시아 또와 나니까 고전지 데스까? 메시아와 마코토노 후보토시테 고라레 이츠와리노 후보카라 우마레 우에라레타 이츠와리노 네오 도리노조키 텐고쿠 세카이오 소켄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주다에나루 세키닝오 모테 고라레루 오카타데스. 한 여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여성 인권을 높이며 참가정을 기반으로 평화 세계를 구현하고자 함으로써 전 세계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다. 세계 곳곳을 향한 말씀과 인류애의 실천이 녹아있는 활동들, 이는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1991년 12월에 선생과 함께 김일성 주석을 만나 조국 통일의 물꼬를 튼 일에 전개하고 있는 북한 사랑 1% 운동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통일국가의 역군이 될 어린이들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통일 캠프와 통일 기행 등 우리 민족의 역사적 대통일을 이룩할 통일 교육에도 여념이 없다. 여사는 여성의 인권이 가장 억압받는 중동 지역에 특히 관심이 높다. 1997년 5월, 전쟁의 기운이 떠나지 않는 중동에 화해와 평화의 온기를 전하기 시작한 중동 여성 지도자 평화회의는 매 회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약 20여 개국의 중동 지역 여성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여성 인권 수립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구호연맹의 이사이기도 한 한학자 여사는 선생과 함께 세계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직접 구호의 손길을 펼쳐나갔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듬으며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갔다.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역에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교육, 의료 등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제3국가를 지원했으며 다문화 가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세계 곳곳에 참사랑의 불씨를 지폈다. 여사의 인류애를 실현하는 활동은 세계 외교의 중심지 유엔의 초청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에서 여사는 여성과 참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동양 여성 최초의 일이었다. 이때 한 여사의 연설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려 드디어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유엔 공식 NGO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지금까지 유엔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여사는 공식적으로 천회 이상 세계 순회를 감행했다. 한학자 여사의 강연은 하늘의 섭리요 역사였다. 한 여사의 미국 국회 강연은 특별했다. 연설에 감동한 미국 정부는 여사가 강연한 7월 8일을 부모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의 주역, 대학생을 일깨우기 위한 강연도 수백 차례 있었다. 한국 40개 대학과 미국 100개 대학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주제로 한 말씀대회였다. 한국대학의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물리적인 반대와 신체적 위해를 무릅쓴 강행군이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영혼을 바로세워 새 시대를 준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후 선생과 함께 한 여사는 새천년을 맞기까지 성약 말씀을 선포한다. I ask you to devote your best efforts as a true parents ever for the creating God's ideal family, ideal nation, and the peace kingdom. Please become true princes and princesses who can attend and live together with God, the eternal peace king. As the true parents of humanity.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섭리, 그리고 제약 세계의 출발이었던 인간 타락의 내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감춰진 비밀을 환히 밝혀주었다. 놀라운 말씀은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에, 참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사는 오늘도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고픈 뜨거운 사랑으로 세계를 누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시작된 강연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땐 눈물로 뜨거워진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도 섭리의 굽이굽이 가슴 저민 사연이 되살아나서다. 참된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절대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과 평화의 근원지라는 진리. 그 말씀은 영혼을 울리는 감동과 희망을 주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새롭게 한다. 선생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회에선 화상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정성을 함께 모으고 대회 이후엔 가족 모두가 화동하며 새 힘을 얻었다. 세계 평화를 향한 고된 노정에 서로 화합하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류 화합의 길, 창조 본연의 참 부모님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신다. 노래도 자주 부르신다. 음악은 국경을 넘고 멜로디를 따라 진심이 전해져 모두가 화동하는 감동을 낳는다.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저 희망의 찬새 나라로 전진합시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배달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화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
아래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여사의 강연은 민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부시 미 전 대통령 내외, 도미니카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니카라과 국방장관, 몽고 국회의장. 이제 어디서나 국빈의 예우를 받는 한학자 여사. 전현직 국가수반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친밀한 회담을 하며 참가정을 통한 평화 세계 실현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한 여사를 한 번 만난 사람은 그 진실과 사랑에 감동한다.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학자 여사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여사의 헌신적인 활동이 인류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천년의 대전환기 1999년 한 여사는 이에 세계 35개국 80개 도시에 참가정을 통한 평화 세계 실현의 말씀을 전하고 지나온 어제에 얽히고 설킨 모든 역사를 원리와 사랑으로 풀어 새 질서를 세웠다. 아담에서 만민까지, 태초에서 영원까지, 개인에서 천주까지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한 것이다. 1999년 6월 14일 선생은 여사에게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라는 표창패를 드린다. 한 여사에게 하늘과 땅의 영광이 쏟아졌다. 2000년 들어서 선생과 여사는 천일국 창건을 실체화하기 위한 노정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005년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한 뒤 세계 120개국 순회를 하고 이듬해는 자녀와 손자까지 함께하는 조국 향토 환원 대회, 세계 180개국 순회가 이어졌다. 여기선 말씀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으로 참석자들은 선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대회 다음 날 아침에는 매일 훈독회가 있었다.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예요. 교과서예요. 통일가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 말씀의 본체신 아버님이 왜 매일 이걸 읽겠어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우리 현실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야.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어. 후에 여러분 후손에게 참 우리 조상은 훌륭했다,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주기를 바라요. 혼신의 정성을 다한 말씀,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한 정성, 슬픔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인 하나님을 해방하시기 위해 강철 같은 의지로 뼈에 사무치는 고난도 참고 참아나온 뜻길,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에 닿기만 해도 가슴마다 희망이 벅차오른다.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한을 풀고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고 인류 구원을 향해 매진해온 문선명 선생. 그 뒤에서, 때론 그 옆에서 함께 개척해온 고난의 뜻길. 한평생 수시로 닥쳐오는 거센 역경을 거치며 가슴에 홀로 안고 살아온 노정은 참부모, 참스승, 평화의 왕의 길이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승리하신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동의권, 동참권, 상속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선생과 여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일심, 일념, 일화가 되신 것이다. 본인과 본인의 내자 한합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긴 시간 오로지 뜻만을 위해 한 길을 달려온 참어머님. 토란잎에 떨어지는 말씀의 물방울 소리에 우주는 빨려들었고 청자빛 하늘을 얼싸하는 가슴은 천주를 둘러쳤다. 선생이 새 생명을 기르는 밝은 태양이라면 여사는 그 빛을 받아 온 누리를 어루만지는 환한 달이었다. 달빛 비추며 어둠을 밝혀오신 참어머님. 참어머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천일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선생과 여사는 지금도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세계를 완성, 완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11년 하나님의 조국으로 선포된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대회는 미국과 유럽 8개국, 아프리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90 성상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주시는 말씀은 난국에 처한 각 나라의 새 힘이 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하늘 땅의 지배의 날이야.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문하셨던 이상축을 이 세계에 창건하여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영국에선 의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스위스에선 제네바에 있는 UN 유럽 본부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에서 현직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 속에 대회가 성료됐다. 이제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194개국 평화 기반은 만인 평등, 만국 형제국이 되어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두 분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은 세상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평화로 꽃피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하늘길 걷는 선생과 함께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나온 인고의 길. 하늘의 길을 따라 외길을 걷는 선생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서란풍의 청보리가 푸른 들을 이루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활짝 핀 한 송이 꽃.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었고 주어진 책임을 다 이루었다. 천년학 날개짓으로 참사랑의 향기 흩날리는 당신은 완성을 지으시는 한 분, 우리와 언제나 계셔야 할 참 어머니. 평화의 꿈 널리 펼치시사. 한마는 지평선 넘어서 무한한 행복의 평원회로 사랑과 평화의 꽃 피우소서.